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돈가스 2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죠? 돈값을 못하는 제품들이라는 제목으로 저번에 올렸던 영상 2탄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들고 온 거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왜? 내가 이 제품을 이미 샀는데 아니 네가 뭔데 내 제품을 까느냐 하실 수가 있거든. 그거 나 이해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그 돈값을 못하는 제품들을 안 사시길 바래서입니다. 이 제품들 지금 선별해놓은 거 보시면은 뭔 얘기인지 조금 더 이해가 가실 텐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아니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착각하고 잘못 살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 제품들이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주저리주저리 변명은 여기까지 하고 돈가스 2탄 어떤 제품들이 선별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 CPU 부분입니다. CPU는 1100하고 AMD의 라이젠 XT 시리즈를 골랐습니다. 1100부터 한번 볼까요? 1100은 일단 소비자 가격이 한 15만에서 16만 정도 합니다. 근데 저게 현금가 기준이니까 실제로 살 때는 16만, 17만 정도 주고 사겠죠? 가격을 비교했을 때 3300X랑 거의 똑같고요. 4350G랑 비교하면은 조금 더 싸고, 3400G랑 비교하면은 또 비슷비슷합니다. 이 1100의 성능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멀티스레드 성능은 3300X한테 좀 큰 폭으로 져요. 한 10% 가까이 차이로 지고요. 그리고 게이밍 성능 혹은 싱글스레드 성능도 꽤나 큰 폭으로 져요. 보시다시피 1100을 3200 네모버를 하더라도 평균 7종 게임 130프레임이 나오고 3300X한테는 137프레임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전세대 9400F랑 비교해도 뭐 1프레임, 6프레임 차이로 지죠. 오버 안 하면 차이가 꽤 큰 폭으로 져요. 그러다 보니 게이밍으로 쓰기에는 정말 애매한 제품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똑같은 가격에 더 좋은 CPU가 있으니까요. 몇 종류나. 얘는 그래도 APU로 쓸 수가 있잖아요. 사무용도로는 어때요? 하실 수가 있는데, 사무용도는 일단 화면 표시기만 되면 된다 할 정도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사무용도 엑셀 파워포인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포토샵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영상 편집 하시는 분도 있고, 영상 감상도 하고 또 간단한 게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PU로 쓰기에는 내장 그래픽 성능도 꽤나 중요한데 그것도 좀 많이 떨어져요. 경쟁사의 3400G랑 비교했을 때 2배에서 2.5배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제법 크죠? 뭐 4350G랑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내장 그래픽 성능이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CPU 성능이 뭐 경쟁사의 4350G를 압도한다든지 아니면은 3400G랑 비교해도 얘가 압도를 하느냐?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뭐 CPU 성능은 조금 더 앞서긴 합니다만 그래픽 성능이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사실 뭐 또이또이하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놈이 좀 애매한 거예요. 아 그래도 인텔이잖아, 인텔의 안정성을 생각하자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더 있어요. 인텔 H410 보드 가격을 생각해보세요. H410 에즈락이 제일 싼데 73,000원이고요 에즈락거 빼고 보면은 제일 싼 놈이 80,000원입니다 현금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카드가로 사면 88,000원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9만원 이런 이 정도. 근데 AMD에는 5만원짜리 보드도 있거든요. 6만원짜리 보드도 있고 A320에는. 그러다 보니까 보드에서도 좀 상당히 손해를 보는 편입니다. 심지어 AMD는 제일 싼 보드에서도 램오버가 되죠. 램오버라 하면은 APU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확연하게 올라가고, 아니 따로 그래픽카드를 달더라도 아시다시피 게임의 성능이 확연하게 올라갑니다. 모든 걸 따졌을 때 이 1100의 가성비는 영 좋지가 않아요. 어느 용도로 쓰든 참 애매합니다. 한 3만원 4만원 정도 더 싸져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1100 저거 은근히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저거 사시는 분들한테 저는 어지간하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단순 사무용도로 쓰시는 분들 정도만 추천할 수 있겠네요. 여튼 돈값을 못하는 첫 번째 제품은 1100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품 한번 보죠. 두 번째 제품은 인텔 깠으면 그 다음 뭐죠? AMD죠.
라이젠 XT 시리즈를 꼽겠습니다. 이 XT 시리즈가 가격을 한번 볼게요. 3600XT 316,000원, 3600은 208,000원, 3600X는 28만원. 실제로 3600X는 잘 안 팔려서 24만원, 5만원에 나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3800XT, 3800X 비교했을 때도 한 10만 차이 나오고, 3900XT, 3900X 비교했을 때도 한 10만 차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전 라인업이 한 1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만원에 값어치를 하나요? 사실 요거 제가 리뷰도 했었잖아요. 3800XT랑 3700X랑 비교해도 클럭 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0.2, 0.3 많이 차이 나봤죠. 결국은 그 정도 차이 가지고는 전체 성능의 5%가 안 됩니다. 지금 벤치마크 프로그램 돌렸을 때 제가 점수를 비교해놨는데 3900XT랑 3900X가 얼마 차이 납니까? 30점 차이 나죠. 7000점 중에 30점 차이 난다고요. 이 3800XT랑 3800X가 그나마 차이가 좀 커서 100점 차이 나고요. 3600XT랑 3600X랑 또 막 한 80점 차이 납니다. 이거 퍼센트에 따지면 2% 3%밖에 안 되거든요. 2, 3% 성능을 더 더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투자하느냐, 이게 옳은 판단일까요? 심지어 게이밍에서는 1%도 차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XT 시리즈에 대한 가성비가 너무 잘못 책정이 됐다, 얘 가격이 잘못 책정이 됐다 생각합니다. 딱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나왔던 이제 9900K와 9900KS를 보는 기분이에요. 저 9900KS가 사실 오버가 특별히 잘 되지도 않았거든요. 9900K도 뭐 4.9 정도는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고 5.0도 간간히 들어갔으니 저거 5.0 넣으면 9900KS랑 똑같은 거지 뭐. 9900KS는 5.2 들어가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 채널에 애청자분 중에도 사신 분이 있고 가끔 조금 더 좋은 게이밍 성능을 위해서 산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밖에 안 올라간다니까. 아니 1%도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사지 마세요. 비추천합니다. 진짜 많이 차이나는 게임 일부를 뽑아봐야 한 2% 차이나는데 돈을 저만큼 투자할 값어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PU 부분은 요 두 가지 라이젠 XT와 1100을 꼽고 넘어가겠습니다. 돈값을 못하는 제품들. 아, 혹시 여기에 왜 1900K는 안 들어가 있어요? 9900KS는 왜 뺐어요? 그거 말고도 지금 CPU 가격이 이상한 것들 많은데 그거 왜 안 넣었어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세대가 지나서 물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단종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제품들은 다 뺐어요. 그 어지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팔리는 제품들 가져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보다 심각한 애들도 있긴 있어요. 여튼 무시하시고 제가 왜 이거 고르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CPU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보드를 한번 볼게요. CPU는 에피타이저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약한 걸 들고 온 겁니다. 자, 진한 맛을 한번 봅시다. 메인보드 들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지금 B550하고 B460이 새로 나온 칩셋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보드의 절반 이상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두 제품이 팔린다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칩셋을 얘기한 거겠죠. 그 중에 함장 카드가 좀 존재를 해요. B550 중에서 함장 카드 일부가 있고 B460 중에서도 함장 카드가 조금 있습니다. 제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심한 거 하나씩 꼽아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B550은 게이밍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금 최저가 184,000원으로 카드가는 한 19만원 정도 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드 보면 이뻐요.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방열판도 좌측에 큰 거, 상단에 큰 거, LED도 들어오고 풀사이즈 보드에다가 뭐 M.2 슬롯에 방열판도 달려있고 램 소켓도 4개고 심지어 전원부 페이지도 10페이지가 넘는다던데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어. 전원부 12페이지. 근데 자, 전원부 한번 보도록 하죠. 해당 전원부를 제가 숫자를 매겨왔어요. 녹색 부분이 V코어, 그러니까 CPU한테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은 SoC라고 뭐 내장 그래픽이나 아니면 기타 칩셋에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녹색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녹색 10페이지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 초크 하나당 MOSFET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N채널 MOSFET이라는 얘기예요. 상 MOSFET 하나, 하 MOSFET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N채널 MOSFET은 드라이브 MOSFET보다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랬죠. 전력 변화 효율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출력도 다소 좀 낮은 편이고
온도 잡기도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가 똑같으면은 그냥 닭 드라이버 모스가 좋고 한 두 배쯤 많다 그러면 엔체널 모스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결국 숫자가 비슷하면은 엔체널 모스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숫자가 비슷하면 엔체널 모스 패시 떨어진다. 저거 두 개당 드라이버 모스 한 개로 비교해도 지고, 저거 네 개랑 드라이버 모스 하나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엔체널 모스가 좀 더 앞선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가격에 스틸레전드 한번 보세요. 박격포나 B550 박격포나 스틸레전드 보면은 드라이버 모스 108페이지예요 지금 이거 주홍색 부분이 V코어 기준이라고 이제 CPU 기준으로 가는 전원부인데 8개죠 드라이버 모스고 8개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쟤랑 비슷하려면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대충 사실 한 16페이지쯤 돼야 이거는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14페이지, 16페이지 사이쯤 돼야 이거는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전원부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될까요? 전원부는 가격 비슷한 박격포나 스틸레전드 M 붙은 애들이 조금 더 좋구나. 근데 이것만이면 내가 이 보드를 안 까요. 사운드 치셋하고 렌치 치셋도 좀 더 낮은 거였습니다. 아, 참고로 요 사진은 이제 박격포 사진이고 요 앞에 거는 스틸레전드 사진입니다. 분명히 얘네들은 드라이버 모스 8페이지 썼는 게 눈에 보여요. 렌하고 사운드 칩셋 싼 거 썼다는 거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될 테니까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550 한번 보세요. 550에 게이밍 플러스입니다. 게이밍 플러스가 지금 박격포랑 비교하면 가격이 비슷하죠. 박격포는 딱 봐도 드라이버 모스 썼다고 제가 적어놨죠. 4 플러스 4, 8페이지요. 얘 게임 플러스는 뭐예요? 5 플러스 5 엔체널 모스 썼다 그랬잖아. 출력량이 많은 거는 페이크입니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쭉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박격포는 보시다시피 2.5기가 내놨어요. 그리고 ALC1200이라는 나름 상급 내장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 플러스 어떻습니까? 게임 플러스는 1기가짜리 리얼텍 랜 거기에다가 ALC892라는 구형 칩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만 멀쩡하지 제가 여기 점수를 안 줬죠. 방열판 빼고는 점수 줄 데가 없어요. 함정카드로 아예 대놓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몰라요. 게이밍 엣지보다 아니면 토마크보다 1-2만원 싸네? 근데 똑같은 풀사이즈고 뭐 전원부 숫자도 같이 13페이지를 해놨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만 보는 거야. 아, 똑같은 13페이지니까 형태도 똑같겠지 이러고 이걸 사버려. 근데 보시다시피 랜도 떨어지고 사운드도 떨어지고 전원부도 떨어지고 가격이 3만원 싼 거는 3만원 싼 이유가 있다. 이거 그냥 함정카드예요. 뽑으시면 안 돼요. 여튼 그래서 B550에는 이런 함정카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물어보시거든요. 게이밍 엣지가 좀 비싼 것 같은데 게이밍 플러스로 한 몇만원 아껴서 가성비 있게 사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 가성비 있게 사는 게 아니고 굳이 된장들 사이에서 새똥이 하나 묻어있는데 그걸 잘 닦아서 입에 집어넣는 기분이에요. 너무 더러운 비유인가? 여튼 사지 마세요. 게임 플러스는 영 아닙니다. 이유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자, 그 다음 제품 보겠습니다. B460 어러스 프로 AC입니다. 아니 지금 함정카드들이 겉모양은 다 글쎄요. 보시다시피 기가베트 B460 어러스 프로도 정말 이쁩니다. 이쁘죠? 방열판 LED 라인 싹 있는 데다가 어우 어러스 방열판 각 팍팍 젖는 거 저 이쁜 모습. 심지어 M.2 방열판 두 개나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 겉보기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또 사운드하고 그 랜도 좋은 걸 썼어요. 나름 좋은 걸 써가지고 겉보기 스펙만 보면 여러분이 야 얘는 20만원 가격 하겠네. 지금 현금가 21만원 하는데 21만원 주고 살만하겠다. 내가 굳이 Z보드가 필요 없고 이제 좋은 사운드와 아니면 좋은 확장성을 가진 보드 오버를 어차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살만한 보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치명적인 건지 잘 보세요. 자, 사진을 보세요. 이거 방금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죠? 제가 1:1 구성의 모스펫입니다. 제가 지금
글자 숫자를 매기지 않겠지만 8페이지예요. 8페이지고 1:1 구성의 엔체널 모스펫이에요. 딱히 모스펫이 엄청 좋은 거쓴거 아니에요. 구린 엔체널 모스펫 저렴한 거 썼습니다. 물론 엔체널 모스펫 중에서는 중급은 되는 건데, 어쨌든 위에 B50하고 비교해도 내가 아까 10페이지짜리도 깠는데 이건 8페이지라는 얘기예요. 8페이지인데 10페이지짜리를 깠는데 이게 좋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딴 애들 어떤데요? 자, 13만원짜리 혹은 15만원짜리 박격포나 스틸레전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틸레전드예요. 드라이버 못 씁니다. 8페이지예요. 13만원입니다. 어? 얘네 엔체널 못 쓴데 8페이지인데요? 얘 드라이버 못 쓴데 8페이지라고요? 그러면 이게 훨씬 좋겠네요. 네, 훨씬 좋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얘는 솔직히 말로 1700을 제대로 못 버텨요. 온도 좀 높게 나옵니다. 못 버깁니다. 전력제한 해제도 이거 솔직히 좀 간당간당하거나 못 버팁니다. 온도가 오버돼가지고 클러이 까져요. 근데 얘는 1700도 버텨요. 아니, 20만짜리 보드를 1400 쓰려고 살까요? 아니죠. 자, 그 옆에 똑같은 엔체널 모스펫을 쓴 박격포 보드입니다. 숫자 차이가 느껴져요? 지금 이건 얘는 몇 개예요? 얘는 딱 봐도 오씨 훨씬 많은데? 12개 아니에요? 12개. 맞아, 12개예요. 얘몇 개입니까? 8개죠. 딱 봐도 이거 뭐 빽빽하게 찾는 거랑 헐빈한 거랑 차이가 느껴지죠. 아니, 20만짜리가 13만짜리, 15만짜리한테 그냥 전원부가 밀려요. 메인보드는 전원부가 그 시작이자 끝입니다. 일단 전원부가 통과가 돼야 예선전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원부를 i5 정도만 쓸수 있게 만들어 놨다? 20만짜리 보드에? 아니, 얘한테서 10,000원만 더 주면 아니고 똑같은 가격에 Z490 A 프로를 써요. 오버클럭도 되는 거, 램 오버되고 CPU 오버되는 거, 그런 거쓸수 있는데 걔가 전원부 페이지도 이거보다 좋아요. 이거 살 이유가 있습니까? 겉만 멀쩡하지 살 이유가 없잖아. 그럼 표 한번 볼까요? 네, 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B460 표입니다. 여기에 어로스 프로 AC입니다. 인텔 랜 2.5기가에 ALC1220 썼네요. 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싸운다고 랜은 좋은 거쓴거 아니에요? 했는데 전원부가 엔체널 못 쓴데도 출력이 500밖에 안 돼. 얘네 지네 거 9만짜리랑 전원부가 크게 다르지 않아. 지네 거 9만짜리랑 20만짜리랑 전원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틸 레전드는 드라이버 못 쓴대? 13만원인데? 심지어 얘도 2.5기가 되네. ALC 1200 썼는데? 방열판도 큰거 달고? 이거를 굳이 20만원 주고 살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게 함정 카드인지 모르고 사신 분도 있어요. 야, 이 와이파드 있는데 나는 B460 중에서 뭐 어차피 오버클럭 안할 테니까 제일 좋은 보드 쓰겠다고 21만원인 거딱 보고, 그리고 이제 싸운다고 어디만 보고 빡 사는 거야. 야, 전원부도 10페이지라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원부를 숫자만 보고 따지면 안 돼요. 그럼 이런 함정카드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딱 봐도 그냥 함정카드입니다. 저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여튼 그래서 폭탄 메인보드 두개 골라드렸습니다. 어때요? 전체 요리 맛있나요? 똥맛이에요? 여튼 이두 가지 제품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말고 같은 회사에 쓸만한 거 많아요.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 게임이 엣지 쓸만하죠. B50 게임이 엣지, B50 박격포 쓸만하죠. B460은 기가바이트는 쓸만한 거 없어요. B460은 이제 박격포나 스틸 레전드 쓰시면 될 거예요. 여튼 괜찮은 제품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두 제품을 골라 쓰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SSD 한번 보도록 할게요. SSD 이거 저번 시간에도 까고 싶었는데 일단 한번 넘어가고 아껴놨다가 오늘 까먹습니다. 삼성전자 860 QVO입니다. 내가 이걸 왜 지금 꺼내냐면은 최근에 이거 사겠다 하신 분을 두 명을 봤어요. 두 명을 봤는데, 아니 나는 어차피 여기 중요한 데이터 안 넣고 게임만 깔았을 건데 QLC라도 문제 없잖아요. QLC인 거 알면서 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QLC예요. QLC는 뭐냐면은
SLC, MLC, TLC, QLC가 있는데 제일 구린 게 QLC예요. QLC가 제일 구리다는 이유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얘네들은 TLC입니다. TLC고 MX500, 뭐 웬디 블루, 얘네들도 인기리에 팔리고 생각보다 불량률이 높지 않은 제품들이죠. 뭐 MX500은 컨트롤러가 약간 아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실제로 쓸 때는 QV5보다 읽기는 비슷하지만 쓰기는 속도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이고, 둘 다 AS를 5년을 해줍니다. 그래서 품질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격이 비슷해요. 얘가 QLC인데 133,000원이고 얘가 TLC인데 136,000원, 142,000원입니다 QLC 모델이 아무리 삼성이라지만 TLC 가격에 판다? 심지어 AS 3년짜리를? 수명도 별로 길지 않은 제품을? SLC 캐싱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서 한 40기가까지는 쓰기 속도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40기가 정도가 넘어가면은 저 QLC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한 70, 80도 채 안 나와요. 많이 내려가면 50까지도 내려갑니다. 하드디스크가 속도가 110이거든요 쓰기 읽기가 대충 100에서 114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느려져요. 하드보다. SSD인데. TLC는 그 정도까지 안 떨어져요. 네, 그 정도까지 안 떨어집니다. TLC는 저 캐싱 기능이 끝나도 그래도 한 140, 150 정도는 유지를 해요. 보통 좀 좋은 애들은 그보다 더 높은 200대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교가 안 돼요. 그 이후 하드보다 못한 쓰기 속도를 자랑하는데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AS가 얘들이 더 길고 가격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 QLC가 수명적으로도 단점이 좀 크거든요. 보시다시피 여유 공간을 많이 넣지 않았으면은 QLC가 똑같은 공간일 때 분명히 수명이 떨어지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SLC, MLC, TLC, QLC를 제가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저게 똑같은 공간에 SLC는 0하고 1의 데이터만 넣으면 되고요, MLC는 00, 01, 10, 11만 넣으면 되고, TLC는 이제 거기서 더 세부적 쪼개서 8개의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근데 QLC는 어떻게 되냐면 16개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셀이라는 데 데이터를 저장하게 돼 있어요. 이 셀이 임의적으로 이제 이런 사각형이라 생각할게요. 사각형의 방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 셀에 딸랑 두 명만 들어가는 거야. 두 명만 들어갈 때는 이 방에 쉽게 들어가겠죠. 이게 SLC예요. TL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8명이라 그랬지. 8명. 근데 QLC는 몇 명? 16명이에요. 16명을 좁은 방에 집어넣으려면은 차곡차곡 잘 꾸겨서 넣든지 천천히 들어가야 되겠지. 한꺼번에 이 16명을 팍 다 집어넣지 못할 거 아니.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빈도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방지방, 그러니까 문지방도 따른데 이 셀이 당연히 그만큼 쓰고 읽기를 많이 한다는 소리니까 수명이 빨리 떨어지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QLC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TLC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QLC 장점 뭔데요? 적은 공간에 많은 용량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압축해서 데이터 집어넣듯이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냥 회사에서 이득인 거야. 야, 우리는 적은 랜드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겠지. 여러분한테 이득 가는 거 없어요. 근데 아무리 삼성이라지만 이런 거를 TLC 제품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아이 뭐 큐브웨어 나는 게임밖에 안 깔았을 건데, 아니면 거기에 뭐 영상 정도밖에 안 담은 거라서 별로 상관없지 않나요? 그냥 써도 되잖아요.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가 있는데 일부러 그렇잖아요. 밋밋한 치마를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TLC 제품으로 가세요. 참고로 웬디 블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MS500도 좀 많이 판 편인데 불량을 뭐 두 개인가 밖에 안 봤으니까 크게 문제되는 수준의 불량 수치는 아니니까 요놈도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삼성도 불량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쿨러를 한번 볼게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ATC800을 꼽았습니다. 이 ATC800 뒤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 사서 예전에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이게 조립하기가 정말 불편해요. 근데 조립하기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일단 가격 한번 봅시다. ATC800은 12만원 조금 넘습니다. 녹타 같은 경우에도 12만원 좀 넘고요. 어쌔신3 같은 경우는 9만원 정도예요. 근데 얘네 성능을 제가 그때 이제 영상을 직접 찍었거든요. 공랭 5대장 제품을 사서 직접 제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대시벨 미터기 갖다 놓고 온도 측정기 갖다 놓고 실내 온도도 직접 측정하면서 그러면서 쟀는 건데 똑같은 부하를 주면서 자 기가바이트 어로스 ATC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최대 온도 얼마입니까? 83.4도 84도 정도 돼요. 녹탄 얼마인데요? 75도요. 둘이 얼마 차이입니까? 8도 9도 차이 나네요. 맞죠? 마초가 좀 쿨링이 구린데 마초랑 비교해도 ATC800이 2도 3도 정도 높습니다. 잘만 CNPX9X랑 비교해도 한 7도 높고 5도 7도 정도 높네요. 그리고 9만원짜리 좀 저렴한 디쿨 게이밍 스톰 어쌔신하고 비교해도 한 6도 높아요. 아 그러면 혹시 온도는 높은데 소음이나 좀 조용한 거 아닌가요? 소음은 이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 1등입니다. 제일 시끄러워요. 58dB예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아 물론 뭐 어쌔신3도 비슷한데요. 57dB인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조용한 놈들 보면은 52dB, 뭐 47dB, 53dB예요. 이 데시벨은 2, 3 차이만 나도 엄청난 차이인데 5 정도 차이 났다는 거는 진짜 큰 차이에요. 10 차이 났다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데시벨 아마 그 변환 보시면 알겠지만 10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쌔신3는 싸기도 싸지 뭐 싸지도 않고 시끄럽고 온도도 못 잡는 제품이에요. 혹자는 이쁘다는 말로 커버를 치기도 하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메인보드는 전원부가 일단 통과돼 예순도 통과라고. 그럼 쿨러는 뭐가 통과돼야 될까요? 쿨러는 쿨링이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 통과인 겁니다. 쿨링 능력이 떨어지는데 대장급이라 부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저걸 내가 대장급인 줄 알고 샀는데 왜 그랬냐면 1900도 커버된다, 9900도 커버된다는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9900 수율 정말 좋은 제품에 라이터에 갈굴 때만 버틸 것 같아. 아니야 저건 대장급이 아니야. 장착하기도 힘들고 성능도 부리고 소음도 심하고 가격도 비싸고 아이씨 이쁘다는 것 빼고 아무 장점이 없잖아. 이거 꼭 NGXT H500K에서 사는 느낌이야. 여튼 그래서 가끔 사시는 분도 보이거든요. 비추천할게요. 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쿨러 항목은 당당하게 ATC800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서 베스트 제품입니다. 뭐? 뒤에서 베스트요. 일단 대장급 쿨러로 하기에 좀 아쉬웠던 제품이었다. 돈값을 못하는 제품이다.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래픽카드 얘기하겠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옛날 생방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에브가 지포스 1660 슈퍼 SC입니다. 제가 에브가 그래픽카드 2070 슈퍼나 아니면 뭐 2080, 2080 Ti, FTW3 너무 좋다고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을 자주 합니다. 좀 비싸더라도 살만하다고. 그렇게 자주 추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이 자꾸 이 1660 슈퍼에도 에브가 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에브가랑 그 EMTEC 지포스 스톰엑스 듀얼이 둘 다 EMTEC 유통한 거 알죠? 그러면 제가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EMTEC 거랑 비교해 볼게요. 이 에브가 제품이 어떤지. 우선 EMTEC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열판에 히트 파이프가 롱 히트 파이프로 두 개가 이렇게 잘 거쳐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메모리나 아니면 전원부 쪽에 쿨링이 충분히 갈 수 있게 저 보이시죠? 서멀 패드를 얇게 잘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접촉 면적을 금속재 판때기를 발라놔서 확실하게 열전도가 되게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램하고 전원부하고 GPU 코어까지 싹 다 잘 발열 해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브가 제품 한번 볼게요. 에브가 제품 서멀 패드거든요. 두께가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이거는 뭐 1-2mm로 보이는데 이거는 지우개 같은데요. 저 두께가 9mm예요.
9mm. 1cm, 1cm. 1cm 조금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아세요? 저게 열전달이 될것 같아요. 1cm 정도 됐을 때. 사실 열전달 거의 안 돼요. 저거는 열 전달을 하기 위한 기재라기보다 그냥 기판 전체로 열을 퍼뜨리기 위한 기재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서멀패드가 그리 큰 역할을 못해요. 메모리에 저렇게 발려있는데. 근데 이게 메모리 쪽에 서멀패드 발려있는 것만 문제면 내가 넘어가겠는데, 자, 그 옆에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밑에 적어놨죠? 재설계하지 않은 방열판 문제. 단가 절감을 위한 짧은 히파. 히트파이프 한번 보세요. 히트파이프 이상의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잖아요? 좀 똥똥하긴 한데, 네, 매우 짧습니다. 짧은 거두개 저런 식으로 박아놨어요. 이게 방열판 전체 히트파이프가 싹 퍼져 있어야지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방열판에 7K요. 방열판. 이렇게 촘촘하게 방열판이 있다. 히파가, 여기 GPU 맞닿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최대한 면적이 넓게 연결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형태예요. 아니면은 적어도 이렇게 나와요. 저 형태가 아니면은 자, 한 줄이라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요. 지금 쟤는 어떻게 됐나요? 매우 짜부리하게 여기 조금 나와 있고, 요만큼 조금 조금 나와 있고 치우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게 발열 해소가 제대로 되겠나? 당연히 히트파이프의 역할이 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방열판 저 판때기 하나하나마다 발열을 다 넓게 퍼트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위에 지금 서멀패드 붙어있는 데 보세요. 서멀패드 붙어있는 데가 그냥 평평한 면적이 아니라 그냥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저게 열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되겠죠. 접촉면이 제일 작은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에브가의 제품이 팬이 좀 고소하고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음이 한 다른 제품보다 2dB에서 5dB 가까이 높습니다. 아까 5dB 정말 큰 차이라 그랬는데 그 정도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온도를 잘 잡는 거 아니에요? 온도는 평균치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가격이 둘이 비교하면은 뭐 딱히 싸지도 않아. 아니 우리 지금 에브가 거나 이엠텍 거는 다 뭐다? 이엠텍의 좋은 AS 생각하고 평균 품질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브가 거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걸 이돈 주고 산다? 아 이거 좀 차라리 그냥 스톤엑스 듀얼 쓰고 말지. 여러분도 공감 가시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한 5가지 항목으로 좀 좁혀서 들고 나왔는데 피해야 될 제품들 잘 한번 골라봤습니다. 돈값을 못하는 제품들. 어때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해가 가는 이유를 들고 오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새벽 5시 15분이거든요. 좀 행사수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설명에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요 제품들 돈값을 못하니까 어지간하면 피해서 사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제 영상에 추천 제품들 많이 적어놔요. 보시면. 여러분이 부품 살때좀 좋은 제품 쓰라고, 뭐, 가성비 3대장, 아니면은 가성비 제품 고르기, 품질 비교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고 사면 참 좋겠죠? 리뷰도 있고, 케이스 비교표도 있고. 돈가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 짓는 경향이 있네요. 제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휴가 기간이니까 혹시나 뭐 카페나 유튜브에 글 남겨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한테 공지 한번 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